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선거 결과와 윤곽도 드러날 텐데 과연 어느 쪽이 웃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선거의 뜨거운 논란은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라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고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선대위 비서실장을 했던 인사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